안녕하세요. 버스 유튜버 달리는 꼬부기가 오랜만에 이제 버스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이제 버스는 이제 그 에어 공기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공절기에 에어, 그러니까 공기 방식으로 운행되는 버스 공절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차는 2014년 3월식에 뉴 기아 그랜버드 블루스카이라는 모델입니다. 약간 어느 정도 되면 한 8년 정도? 네, 8년 정도 이렇게 좀 연식이 좀 된 차인데, 이렇게 운행이 없다 보면 이렇게 그 차량을 이렇게 박차를 놓고 이렇게 세워둘 해서 이렇게 운행을 안 하게 됩니다. 박차를 놓고. 그래서 박차를 하고 운행을 안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그 공기 에어가 빠진다고 하죠. 네. 여름철에는 주로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는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에어 호스들이 이렇게 좀 많이 좀 수축을 합니다. 예,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좀 에어가 이렇게 좀 빠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출입문이 이렇게 좀 뭐 안 열린다거나 잘 안 열린다거나 아니면 좀 출입문 이렇게 좀 뻑뻑해 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클러치를 밟았을 때 주로 이제 기아가 이렇게 잘 안 들어간다거나 그런 아마 경우를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이 겪어봤는데, 이제 출입문 같은 경우는 제 차에는 이제 출입문 그 계단 밑에 보면 비상 밸브가 있어요. 비상 밸브가 있고, 그다음에 운전석에 그 좌측 옆에 밑에 보면 외부에 또 비상 밸브가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열리지가 않는 경우는 보통은 비상 밸브를 다른 방향으로 딱 제껴 놓으면 에어가 빠지면서 이렇게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수동 방식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출입문을 좀 더 이렇게 열고 닫기가 많이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에어가 많이 빠지는 차들은 주로 이제 자동 모드로 해놓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수동 모드로 해놓으시면 좀 더 출입문 열고 닫기가 많이 수월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또 저 같은 경우는 운행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기아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1시간 전에 미리 일찍 나옵니다. 네, 미리 1시간 전에 일찍 나와가지고 차를 미리 스팀을 넣어놓습니다. 스팀을 넣어놓고 그래서 미리 차를 갖다가 예열을 하고 그 다음에 기아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좀 해줍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이렇게 차가 온다고 말하죠. 예, 차가 죽고 나면 그 다음날에 이제 살려야 되는데 살릴 때 이렇게 얼은 부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것도 이렇게 클러치를 밟아가지고 예, 왔다 갔다도 해주고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또 에어가 빠지다 보니까 클러치도 이렇게 한 번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유격에 이렇게 안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 시간 일찍 나오셔서 그 차량을 미리 운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동액도 제가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액도 우리가 이제 그 물이 얻는 시점이 있죠. 겨울에 이제 그때는 물이 언다고 말하는데 사기절용 부동액을 원액하고 1대1로 섞어서 넣어놓으면 그 어느 시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기절용 부동액을 이렇게 넣어놓는데 정비소 나가면 이렇게 사기절용 부동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갈아서 교체를 해서 갈아 넣으시거나 하시는 게 차량 운행에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버스뿐만 아닙니다. 그 우리 일반 승용차 운행하시는 우리 오너분들도 하나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부동액을 미리 동절기가 되기 전에 미리 사기절용 사기절용 부동액으로 이렇게 바꿔서 교체를 해서 넣어 주시는 게 차량 운행하시는데 더 안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차량 그 타이어 공기압도 이렇게 한 번씩 봐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하절기 그 다음에 동절기 그러니까 이게 그 봄 여름 때 이제 그 타이어 공기압이 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도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도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하고 있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 쪽에 근무하시는 우리 승무 사장님분들 그리고 우리 지입차 사장님분들 그리고 우리 동접 계시는 우리 모든 승무 사원님분들에서 안전 운행 만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동절기에 대해서 차량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새벽 그 동절기에 새벽 이렇게 운행 시간에 깜깜할 때 엔진룸 점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곧 야간 운행이 있어가지고 영상 여기서 줬고요. 제 영상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구독 공짜입니다. 구독 공짜고요. 공짜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정말로 운행 괜찮다면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만 달리는 꼬부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 저는 이만 영상을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이 있어가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